그리고 이 음량을 세분하면 오행이 됩니다. 오행은 다섯 오자의 행할 행자입니다. 이 우주의 실제 변화는 다섯 가지 요소로 행한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행할 행자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진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은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양행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 우주는 간단히 말하면 음량으로 순환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행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음량과 오행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을 보시면요. 목은 겨울철에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온 모습으로 탄생을 상징합니다. 화는요, 화는 나무가 분열된 모습으로 성장을 상징하고요. 금을 보시면 금은 성장을 멈추고 열매는 맺는 모습입니다. 수렴을 상징합니다. 수는요, 음과 양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씨앗의 모습이고요. 감출 장자로 표현합니다. 자, 토를 보시면요, 토는 음과 양이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중앙에 있고요. 모든 변화를 주재합니다.